요 며칠 비가 내리는 바람에 대원들로선 오랜만에 하는 비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행할 기체를 꼼꼼히 살피는데. 지금 어떤 걸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비행 나가기 전에 정비사들이 항공기 점검을 다 해놓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점검해야 되는 항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항목들만 다시 점검하고 이제 타는 거예요. 타기 전에는 꼭 비행 점검을 하고 타야 돼서. 남기체 소령의 포지션은 역동적인 기동을 담당하는 5번기. 항공기 번호가 저희 항공기는 인테이크 쪽에 이렇게 양쪽에 있고요. 특별히 저는 배면 기동을 하는 게 있어서 예, 나중에 보시면 항공기 뒤집어진 항공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번호를 거꾸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저는 왜 거꾸로인가 했죠. 서서히 활주로로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리더인 이규원 팀장의 1번기부터 마지막 계열의 8번기까지 차례차례 활주로로 향하는데요. 드디어 출격입니다. 공연을 하기 전 먼저 지상통제팀의 지휘관과 교신하며 대형을 맞춰보는데. 날씨가 날씨인 만큼 오늘은 연습비행에 공을 들입니다. 자기들이 비행하면서 참조할 지점들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쇼를 진행할 겁니다. 거기 중요되면은.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아시아와 남미 6개국에서 온 장교들에게 우리의 공군력을 선보이는 자리. Ladies and gentlemen, on your set, the blooming break believer. 정도연 중위의 내레이션과 함께 쇼가 시작됐습니다. 전반부는 일사불란한 밀집 대응으로 웅장한 기동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 후반부로 갈수록 아찔해집니다. 예기치 못한 급기동과 급산회.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현란한 고개 비행. 블랙 이글스의 강점이죠. I give them thumb up. They are professional pilot. It's amazing if we have opportunity to see the Black Eagle action. It's very good. Despite that, I have seen some of the air shows, but this one is some different. So I hope that we could also have this core of pilots that could also have the kind of ability as the Black Eagle show.